잔잔바리면 어떡호? 짠치 뭐야? 어, 꽤 큰가? 네, 안녕하세요. 찌리박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저는 일부러 추운 날을 골라갖고 코를 질질 흘리면서 낙산항으로 도루묵 복수전을 나왔는데요. 에, 오늘은 어떻게 잘 될랑가 모르겠네요. 암튼 빨리 지랭이 한 통을 사가지고 포인트로 고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디다가 쳐야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 앞에는 아닌 것 같고. 아이, 절로 가야 되나? 아이, 어디다가 던져놔야 돼? 그냥 여기다가 던질까요? 아, 여기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아이, 어떡하지? 예, 사람들은 저기 가운데 있는 바위에다가 줄을 묶어놓고 던져놓은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희한하네. 자, 주사위는 던져졌고 저는 저기 빨간 등대 밑에서 외항 쪽으로 놀래미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려갖고 정정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말까지 진노래미만 금어기고요. 일반 놀래미는 금어기 자체가 없네요. 예, 오늘 놀래미를 잡아가지고 초장에 쓱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입질 있었어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문 것 같아요.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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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어, 있다. 에이씨, 뭐야? 에, 새끼 놀래미네요. 한 1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 놈은 너무 작으니까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더 커서 보자. 얍! 오케이 오케이, 살짝 입질이죠. 입질. 에, 근데 또 잔잔바리 같아요. 빠샤 빠샤, 나와라 나와라. 어, 묵직한데요? 아닌가? 아이, 뭐야, 또 잔잔바리예요. 예, 아까 잡은 놈보다 조금 크기는 한데 요 놈도 먹을만한 사이즈는 아니니까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깊게 삼켰잖아. 아이, 그지 같은 놈. 자, 잘 가거라. 어, 입질. 빠샤 빠샤. 잔잔바리면 어떡호? 짠치 뭐야? 어, 꽤 큰가? 크기는 개뿔. 아이씨, 어, 좀 커졌다. 와, 많이 커졌는데요? 요 정도는 먹을만하죠? 와, 대박. 요 놈은 집에 갖고 가갖고 매운탕을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사이즈를 보니까 한 25cm는 되는 것 같네요. 아싸! 아, 또 한 마리 잡았어요? 와, 한 2자는 되는 것 같아요. 지렁이 갈아주려고 꺼냈는데 한 마리 달려 있었네요. 와, 대박. 요 놈도 매운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도루묵이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데. 아, 걱정. 예,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반이니까 딱 1시간만 있다가 통발을 거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도가 조금 쳐가지고 도루묵이 들어와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아, 제발. 아, 제발. 몇 마리라도 들어가 있으라.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젠장아, 씨. 망했어. 한 마리도 없네요. 아, 여러분.
오늘도 도루묵 통발 실패했어요. 오늘도 놀래미로 만족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왜 나올 때만 안 나오는 거야. 아, 미치겠네. 아무튼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손시려, 씨.